그래서 지금 용어에 대한 건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좀 쉽게 말했던 용어라고 하면 전술적인 용어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예, 같아요. 많죠. 예. 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 북한의 이제 김정은이 우상화를 하기 위해서 네네. 이런 그 지도자에만 쓰는 지배자만 쓰는 특별한 용어들이 많아요. 네. 그 어떤 헨지 지도라는 용어 있어요. 현지 지도? 지도. 네. 그건 뭐냐면 김정은이만 그 현장에 가서 사업자나 이런 데 가서 지시를 하는 것을 헨지 지도라는데 네. 이것은 오직 김정은이만 지시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은 지시가 안 돼요. 아. 심지어 1980년도부터 90년도에 김정일이가 네. 실제 실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쓰던 김일성이가 쓰던 헨지 지도라는 용어를 못 쓰고 네. 항상 10년 동안 실무 지도라는 용어를 쓰고 아. 91년도 최고 사령관으로 공식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네. 헨지 지도라는 용어를 썼어요. 아, 네. 지금도 이제 북한에서는 김정은 외에는 헨지 지도라는 용어를 일체 못 써요. 전혀. 예, 국무총리도 간다면 헨지 지도가 헨지요에 아, 예. 너희들은 가서 방한하고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 게 그렇군요. 있고 네. 또 장군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네. 우리는 장군 완사를 준자, 중장, 투사는 소장, 소장, 뭐 그다음에 포사는 대장. 대장 이런 용어 네, 쓰잖아요. 그쵸. 그런데 북한에서는 일체 김정은이 외 백두, 소위 말하는 백두혈통 외에는 일체 장군의 용어를 못 써요. 무슨하여? 아. 그래서, 헨용의 2인자이거든요. 네. 동생 측근 형인데 그 사람의 차수인데, 장군이라는 용어를 쓰고, 항병서, 아, 네. 사수, 차수. 3인자로 하는 채용의 뭐 대장, 뭐 이런 용어를 써요. 장군을 일체 못 씁니다. 그와 같이, 그렇군요. 북한에는 지도자만 쓰도록 하는 그런 용어를 네. 제외하고, 하나의 신급함으로서 그 용어를 단절을 하고 있게 있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장군과는 또 의미가 좀 다르네요. 근데 좀 제가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또못 쓴다면서요. 그렇죠. 예. 김정일이가 네. 2011년도에 5월 달인가 될 겁니다. 내부 문서에서 일체 김정은 정은. 심지어 정은까지 이름은 전부 다 아, 바꾸고 네. 신분증까지 바꾸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때 260여 명이 그 네, 개명을 했어요. 예, 개명을. 그렇게 되고 네. 웃었죠. 그러네요. 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로서는 또 우리 대통령의 이름을 못 쓰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 북한은 참 그런 게또 가능하기도 그렇죠. 하네요. 그러면 용어뿐만 아니라 뭐 어떤 존엄이라는 명목, 뭐 박수나 웃음 같은 것도 딱 정해져 있다고 제가 예. 들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우상호를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에게 이제 그 지도 신격화해야 되니까 예. 그 지도자만 할수 하는 있는. 박수 언행이 있어요. 아까 예를 든다면 그 북한의 김정은이 곤모부였던 처형당한 시행당한 네, 장성택 네. 장성택 그 2인자였잖아요. 예. 장성택의 제목이 뭐냐면 존엄을 해친 뭐 삐딱하게 앉아서 근성 박수를 쳤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직 지도자만 치는 박수는 손바닥을 밑으로 해서 화면에 보시면 자주 네, 나와요. 많이 위에서 나오죠. 밑으로 이렇게 치는 그쵸. 거고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마주치면서 위로. 소리가 나오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처녕 그때 그 처형당했던 장성택은? 장성택이는 네. 삐딱하게 앉아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이렇게 친게 아, 근성박수예요. 그런 것도 박수를. 있고 네. 웃음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이는 아주 자유롭게 아주 그 자연스러운 웃음을 하게끔 해주게 그쵸. 하고 네. 나머지는 뭐, 뭐 입을 입을 가린다든지 가린다든가, 그쵸? 옆으로 피한다든지 이런 아. 인상으로도 웃게 해요. 그래서 지도자만 하는 그런 독특한 그 언행들을 네. 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우상화를 더더 높이는 그런 높이는, 그래서 그게 존엄이라고 신격화를 하는, 생각하죠. 예, 그런 게 많이 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어 혼란에 대한 것들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북한이 분명히 전술적인 면도 좀 생각을 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북한에서 이제 화면이나 각종 그 인쇄 매체나 하는 얘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잘못되면 아주 되나요? 문제된 거. 아, 특히 네. 언론에서 그런 게좀 많은데요. 반드시 저기에서 왜 저런가를 꼼꼼히. 의도와 실체를 좀 간파를 하고 전달을 하거나 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신뢰들이 많이 있는데요. 민영응원단이라는 용어 들어봤어요? 저 들어봤어요. 북한에서는 민영응원단을 쓰지 않고 그냥 응원단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 민영응원단 혹은 민영어장대 용어까지 썼어요. 네네. 민영응원단 같은 거는 뭐 부산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대구 유대, 예예. 작년 같은 경우 인천 아시안게임에 파견하려다가 실패했죠. 네. 잘못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합법적이고 전략적인 심리전 요원이에요. 공작 요원들이라. 무슨 얘기냐면 그때 와서 했던 응원이 뭐냐면 우리 민족끼리 남북한이 공조를 해서 결국 미군이나 미국을 배척하자. 이겨자 뭐 이런 얘기거든. 네네. 그래서 아리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민족끼리 얘기했잖아. 그 우리 민족이 김일성 민족이에요. 이와 같은 전략적인 그런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파견된 그런 인원들이기 때문에 민영응원단을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민영응원단이 하면 순하네, 아주 착하네. 이미지가 역시 좋죠. 남남북녀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략적인 심리전 요원에 그거를 강가해버리고 경시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유념해야 되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듣기만 했을 때 의미와 또 이렇게 알고 봤을 때 의미가 굉장히 다른 게 많네요. 근데 그러면 박사님, 북한이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용어를 좀 유의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 이제 그 북한의 언론에서 나오고 또 우리가 존칭을 사용할 때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제1부위원장 뭐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북한의 독재 공산 체제를 조직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석제도 인정하시고 국방의 제1위원장도 인정해준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뭐 용어 사용에 따라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북한에서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최근에는 아주 뭐 정말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해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참 유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잘못 아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런 상징적인 것 말고도 아예 본질 자체를 호도하는 그런 게 많죠. 있잖아요. 우리가 저 희망 버서 희망 비행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그 전문 어떻게 보면 시위꾼이에요. 경찰들이 차단하고 막으면 그 우리의 희망을 없애버린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그렇게 본질을 호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활동가라는 용어를 써요. 전문 시위꾼을 활동가라는 용어를 쓰면서 활동가라는 건 상당히 창조적인 뭔가 미래를 이렇게 하고 좀 건설적인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활동가라는 용어를 쓰는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요즘 북한의 테러, 사이버 테러를 많이 걱정하고 있잖아.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언론에서 사이버, 북한의 사이버 전사라는 뭐 전사가 3천 명이 있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전사라는 용어는 우리 태극 전사라는 용어 들어봤잖아요. 국위를 선양하고 정말 이런 잘한 그런 자랑스러운 용어를 쓰는데 북한의 사이버 전사라는 용어는 북한의 사이버 그 테러, 공작원, 아니 우리 도발꾼, 이게요. 간첩 이런 건데 그걸 전사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죠. 뭐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호도하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너무 재밌게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요. 저희가 오늘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다고 하면 남북한 심리전 실상에 대해서 좀 더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